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내 꿈을 이루려고. 수상회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 면허를 딴다는 거야? 그래, 이거 이게 내 로망이야. 옷은 뭐 입고 와요? 편한 비키니 복장. 입어요? 아니요, 편하신 복장으로. 아, 원피스 저 수영복이 아니야. 네네. 그렇지. 그대로 했다가 다시 오시죠. 들려오세요. 한번 더. 여기로 들어가야 돼. 어, 나와야 돼. 더 나오세요. 아, 잘한다. 더 나와. 더. 그렇지. 다시.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도전할 거 또 하나 있어. 뭐가 마지막. 있어, 뭐. 또 하나 있어. 뭐가 마지막. 있어, 뭐. 지금 내 꿈을 이루고 있잖아. 지금 내 꿈을 이루고 있잖아. 아니, 도대체 갑자기 무슨 시험을 본다는 거야? 어? 갑자기가 아니라 예전부터 몇십 년 전부터 내 꿈을 이루려고. 수상례죠? 아유. 수상례죠가 뭐예요, 이거? 내가 물을 좋아하잖아, 예전부터. 동력수상례저 기구 조종 면허 시험? 면허 시험, 이거 자격증 받으려고. 아니, 나 이거 예전부터 하기로 했어. 저는 꿈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배. 너무 많죠, 꿈이. 생뚱 맞은 게 아니에요. 다, 제가 다 내 일기장에 써놓고 제가 다 생각했던 거. 지금 시작하면 당신은, 그래서 지금 21년도니까 한 23년 정도 돼야. 그때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죽기 전에 해야지. 한 2~3년을 내다보고 해야 돼. 필기 자체를. 꿈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또 실기 테스트 하면 한 5년 후에 되겠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야, 그거 언제 따고 언제 또 그랬고. 아, 이거 700 문제 금방 해. 이거를 내 머릿속에 다 입력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조용히 해줘. 시험생이니까 조용히 해줘. 수험생이라고 그런 거야. 자꾸 시험생이라고 그래. 시험 보니까 시험생이지. 수험생이야, 수험생. 아유. 나 지금 열심히 하잖아. 나 한 번 하면은 막 죽기 살기로 하는 거 몰라? 되게 또 저런 게 또 은근히 도와주는 거야. 일반 중단한다. 폐수량을 많은 중단한다. 중단한다. 직접 몸에 구조한다. 머리가 안 좋다 보니까 달달달달 애워요. 막. 즉, 물, 물, 물. 올바른 것은 물. 물. 분명한. 단어 외우듯이. 분명한. 잘못된 거. 내가 머리가 좋으니까 금방 붙을 거고. 조종 면허 시험 좋죠? 일단 이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연습해야 돼. 뭐. 시험 보러 필기를 연습하고 필기를 붙을 거니까. 필기를 먼저 붙으려니까 필기가 걱정이라니까 당신은. 필기가 오래 걸릴 것 같아.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 그래서 드라이브를 하자더니. 아이, 이거 꽃으로 드라이브 해줄게. 빨리 와. 이러니? 좋지? 대박이라니까. 아, 그러니까 이거를 저 면허를 딴다는 거야? 그래, 이거 이게 내 로망이야. 와, 이게 조그만 게 아니구나. 커피 마시고 밥도 먹고. 야, 이게 자동차보다 더 커, 자동차보다. 어? 멋있긴 한데. 이런 게 내 그림이야. 나 이런 데 옛날부터 타고 싶었어. 아, 나 이거 참. 몇십 년 전부터. 이 그림이면 충분하니까 어차피 몰 수 있는 거는 오토미만 레저부터는 다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큰 배도 막 몰 수 있어요, 이거 있으면요? 뒤에 있는 보트들도 다 운행이 가능하고요. 그런 정도. 저런 거, 저런 거, 내가 꿈이야. 이런 거, 이런 거 하나뿐. 이거 내 꿈이야. 와, 좋은 거. 저런 것도 저 낚시 보트 같아. 여기. 헛대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해봐. 근데 필기가 걱정이에요. 필기가 걱정이야. 아, 그럼 저런 배는 얼마예요? 저런 보통 배들은? 이제 저렴한 건 한 3천만 원대부터 비싼 거는 여기 앞에 있는 저 아까 봤어. 예. 2억이 좀 넘어. 우와. 2억이요? 비싼데. 아, 참 자동차도 할부 되잖아요. 네. 호텔도 할부 돼요? 아, 할부 되죠. 할부 해 보시면 돼요. 네. 그냥 할부로 사자고. 뭘 아유, 지금 합격도 안 하는 것부터 할 거야. 필기가 걱정인 거죠. 네. 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사실. 솔직히. 쭉 돌아서. 아, 선생님. 네. 질문 있어요. 그날 네. 옷은 뭐 입고 와요? 편한 비키니 복장. 입어요? 아니요. 편하신 복장으로. 아, 원피스 네. 저 수영복이 아니라. 네네. 바지에 네, 편하신 티. 아,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보는 시간은 어느 정도 돼요? 총 시험 보는데 시간은 대략 한 6분 정도 걸려요. 한 6분? 분, 네, 한 분 시험 보시는데. 얼마 안 되네요? 네. 내 시경하고 비슷하네요. 네. 우회전으로 하면 깜빡이 없어요? 네, 깜빡이는 따로 없어요. 왜 없어요? 백미러는 없어요? 백미러는 달 수는 있어요. 최고 많이 떨어진 사람은 몇 번이나 떨어졌나요? 아, 진짜 최고로 많이 떨어지고 합격한 사람? 한 많게는 한 3, 4번 정도까지 본 것 같아요. 아, 그럼 그 이상으로 떨어지면 망신당하는 거네요? 어... 아, 어떡해. 자동차 운전면허?
하시죠, 운전? 그것도 몇 년 걸렸어요. 아, 그러셨어요? 우리서 시험을 4년. 어떻게든 아, 수습을 불렀는데 안 돼. 아, 보통 3년 이상으로 보면 돼요. 환갑전에 만학교 가면 네. 잘하는 거예요. 네, 네. 여기 아마 VIP 될 거예요. 마을 사람들 다 알고 친구분들. 아. 아이고, 또 오셨네요. 네, 네. 서로 먹을 거 교환하고. 네, 네, 네.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시험 볼 때 2배를 본다는 거죠? 네. 오. 두 배로 이제 시험에 이제 응시하는데요. 시험 날에는 이제 자켓을 다 땅맞게 조여서 입으셔야 됩니다. 네. 여기 옆에 잠깐 앉아보세요. 네. 자. 네,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말로 전후좌우 확인. 전후좌우 확인합니다. 네, 이제 전진 F까지만 탁 넣으세요. 이제. 그렇죠. 이제 밑에 기둥 잡고 1000에서 2000을 천천히 밀어볼게요. 여기는 보시고 앞으로 천천히 밀어보세요. 네, 좀만 더. 천천히. 아이고. 천천히 밀어보세요. 좀만 더. 어, 재밌게 좀만 더. 좋아, 네, 좋아. 반응 움직이는구나. 10에서 15노트 증속하십시오. 그러면 네. 아이템이 2400까지만 올리시면 됩니다. 근데 좀 천천히 가라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볼게요. 핸들도 네, 확실히 가벼운 게 있어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저랑 거 앞으로 가요? 진짜 네네. 필기가 붙은데. 필기가 문제예요. 자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연 확인. 자연 확인. 이제 왼쪽. 자연, 어. 네, 자연 확인. 그다음에 자연 확인. 네, 돌리세요. 돌려야지. 네, 좀 더 돌리세요. 더. 더 돌려보세요. 더. 더. 네, 괜찮아요. 더. 네. 그다음에 네, 핸들 미리 풀어주시고. 이제 S차고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핸들 왼쪽으로 왔다가. 왼쪽으로 왔다가. 자, 제가 옆에서 사행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면 왼쪽부터 S자로 지나갈 겁니다. 네. 자, 기다리셨다가 사행 시작! 왼쪽으로 갔다가 그렇지, 다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돼, 일로! 빨라, 빨라, 배가 빨라. 다시 반대로 돌리세요, 반대로! 오! 아, 잠깐! 거의 죽어질 같은 그런... 일로 더, 이쪽만 더 됐어요. 어, 그렇지. 그대로 계셨다가 다시 오른쪽! 돌려보세요. 좀만 더! 여기로 들어가야 돼. 그렇지. 기다리셨다가 이제 나오세요, 왼쪽! 어, 나와야 돼! 더 나오세요! 아, 잘한다! 더 나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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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시. 어, 잘한다. 극정기. 쭉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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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요. 한침으로 유지하면서 하지만 있죠. 이제 자 대략 한 몇 미터 정도 남았을 때 중립 놓으라고 그랬죠? 한 10미터. 10미터. 이제 중립. 한들 왼쪽으로 돌려보세요. 끝까지. 끝까지. 더 안 돌아올 때까지. 그다음에 이제 우측 계류장하고 내 배가 평행이 되는 것 같으면 오른쪽으로 돌려보세요. 끝까지. 우와 진짜 잘하신 거. 우주 잘한다. 공자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꺾어 그러면 배가 뒤집힐 것 같아. 이렇게 가니까 그때 무섭더라고요. 근데 스릴도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어요. 필기가 문제예요. 필기가 필기. 하나가 가능성이 있대. 네. 이제 필기만 문제야. 필기. 아자아자 가자 화이팅! 그래, 필기. 그래 그럼 고발해봐. 아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도전할 거 또 하나 있어. 뭐가 마지막. 있어 뭐. 또 하나 있어. 뭐가 마지막. 있어 뭐. 중장비. 포크레인. 그거는 좀 필기가 그것도 어렵더라고. 내가 다 알아봤어. 아니 모르게 꿈이 많아요. 저는 한번 자격증 따놓으면 죽는 날까지 돈 걱정 도너리. 머니 걱정 도너리. 그거는 한 1년 걸릴 것 같아. 그냥 하나만 해. 하나만. 그냥 끝나고 내년에 중장비 화이팅! 중장비는 돈도 많이 번대. 나 미치겠다. 하루 일당이 장난 아니야. 난 그거 옛날부터 하고 싶었어. 아이고 당신은 80살까지 필기만 준비하겠어. 이왕 하는 거 80살까지 이것저것 다 해야지. 조심해 깨지 말고. 에이. 조심하라고 조심해. 살살. 여기 앉아서 이거 좀 닦고. 이거 뭐 왜 죄? 뭐 왜? 다 이유가 갑자기 있으니까 그렇지. 괜히 그러겠어? 아이고. 내가 네. 그 10월 달에 전시회를 해. 아 진짜? 전시회? 전시회? 제가 도예 작가로 있거든요. 도자기 뭐 백자 청자를 엄청 좋아했어요. 예전부터. 그 도예 작가로 정식으로 데뷔하는 작가예요. 저는. 아, 진짜? 근데 아직 능력자는 아니고 이제 연습. 그분이 캐릭터가 진짜 많아. 어떻게 그렇게 잘해? 사업가의 주부의 이거 쉽지 않아. 잘하는 게 없다 보니까. 와 선배님 주무실 시간도 없으시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못하는 게 없으시죠. 아니 음식이면 음식이고 다 전부 다. 최고야. 그럼 당신은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나름 나대로의 작품을 만들 테니까. 와, 좀 대작이 나오는데. 대작. 근데 손이 되게 조그만 걸 만드네. 살짝 해.
저거 CG 아니고 불 날 것 같은데? 나이 먹으면 부부가 이런 거 괜찮겠다. 그렇죠. 부부끼리 다 같이 맞아. 그래 그래 그래요. 아니 당신은 그냥 세수대야를 하나 샀었어. 잠깐 또. 세수대야라는. 기껏 그냥 몇 시간 동안 기껏 만들었는데. 작품을 만들랬더니. 아 선생님 이게 세수대야래요. 이 무식한 인간이. 저건 제가 그 전에 만들어놨던 거. 유약 발라요. 저렇게 유약을 발라서 굳잖아요. 과정이 뭐 하얗게 하루에 다 되는 게 아니고. 그럼.